이슈 투데이. 네,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가수 임영웅은 할리우드 돌비 피어터에서 콘서트를 개최했고 홍진영, 김호중 등의 가수들도 미국에서 곧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오늘은 이곳 한인사회에 불고 있는 트로트의 열풍에 대해서 기사를 직접 쓰신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아주 많이 듣겠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요? 네. 뭐 기사 쓴 것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좋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 둘 다. 둘 다예요? 네.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쓰게 된 계기가 뭐예요? 좀 예전부터 그 트로트 음악을 좀 주류 사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하. 사실 그 케이팝도 속된 말을 그 뽕끼라고 하죠. 그 뽕끼가 있는 음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 네. 트로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 주류 사회에서 이제 케이팝은 알아도 트로트를 아시는 분은 많이 없죠. 그래서 그 이 음악의 역사 그리고 특징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왜 특히 이 한인 이민자분들이 트로트에 열광하냐 그리고 또 트로트가 어떻게 그 이민자분들이 삶에 스며들었는지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하. 기사에서 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이 트로트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트로트를 주제로 그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예. 그 20년 전에 논문을 쓰신 선민정 한국 교원대 교수님은 트로트는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이 서양 대중음악을 받아들이면서 그 태어난 음악이라면서 예. 한국 사람들이 애환과 슬픔을 많이 다뤘던 장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녀간이 그 사랑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 그 시대의 추억, 그때 기억들 트로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뭐 저도 할아버지와 그 어릴 적 등산에 가면서 그 남인영 열차를 같이 보는 기억이 지금도 날 만큼 그 트로트에 관한 많은 기억을 남녀 노소가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기억들은 이게 미스터 트로트 같은 최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되새겨지는 것이죠. 특히 이민자분들한테 트로트는 미국에서 그 일상을 보내면서 종종 억누르는 감정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도 하시는데요. 트로트 그리고 그 트로트 가수들이 팬심을 공유하면서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의 그 위안을 찾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저희 어머님이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내내 어머님이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계셔가지고 트로트를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그 노랫말을 외워버려가지고 네. 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된 사람들은 트로트라고 안 그러고 뽕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 뽕짝이라고 네. 그러기도 했고 도로또라고 도로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죠. 유행가. 네. 뽕짝은 뽕짝짝 뽕짝짝 이렇게 리듬이 가니까 뽕짝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명웅 콘서트를 직접 취재하셨는데 거기서 팬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셨어요? 사실 그 취재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임영웅 씨 팬덤이 강할 줄 몰랐었습니다. 아. 하지만 한국에서는 뭐 임영웅 씨가 떴다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좀 대단하다. 대단하죠. 라는 말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사에도 썼지만 뉴저지, 알라바마, 심지어 스웨덴에서 이 콘서트를 보시러 오신 그래요? 분들도 계셨는데요. 예. 그 오렌지 카운티 영웅시대 방장님이신 유니스 김 씨는 임영웅 정규 1집을 구매하는데 800불 넘게 쓰셨다면서 또한 그 임영웅님 그 인형, 큰 인형, 작은 인형, 키체인, 가방, 다이어트 등등도 한국에서 직구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 취재하면서 인형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빵모자 쓴 그 임영웅 씨 모습이. 네. 아, 또한 그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여러 시상식에 그 임영웅님을 투표한다고 그 파란 물결, 블루 웨이브를 넓혀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임영웅 씨 그 팬클럽 색깔이 이제 블루니까 그 얘기 하신 거죠. 그 유니스 김 씨의 남편분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보시지 그래요. 사모님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일단 유니스 김 씨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남편분들은 서포트 많이 하신다고 같이 남편하고 같이 콘서트를 보셨다고 아, 얘기하셨는데 네. 네. 임영웅 씨가 착용을 했던 선글라스가 완전히 품절됐었죠. 아, 그런 데도 있었어요. 아, 네. 참 대단하네요. 네. 많은 팬분들이요.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 무렵에 임영웅 씨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임영웅 씨가 우승한 미스터 트로트가 딱 2020년 초에 나왔죠. 아, 네. 코로나가 막 번창할 때였습니다. 예. 그 CBC에 사실은 데보라 박 씨는 그 남편이 2019년 말에 돌아가시고 또 코로나를 모든 것이 셧다운되면서 눈물로 인생을 지냈는데 임영웅 씨를 미스터 트로트를 통해 보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예. 그 처음 들으신 곡이 그 아시겠지만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너무 좋은 노래죠. 하고 하신 박 씨는 임영웅 씨 따뜻한 목소리가 너무 좋다면서 그 임영웅 팬 활동을 하면서 바빠지고 아픈 줄도 모른다고 말하셨고요. 임영웅이 사람을 살렸다고까지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아마 임영웅 씨가 이렇게 인기를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얻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팬데믹일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집에서들 TV를 많이 보시면서 이 미스터 트롯이 네. 그렇게 이제 인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왜 이렇게 팬데믹으로 이렇게 밖에 나갈지도 못하고 이럴 때에는 좀 이런 노래 이분이 부르는 노래가 좀 그럴 때 아, 그렇죠. 사람 기분을 참 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뭐가 있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덕도 좀 있었을 텐데 네. 한인타운에서도 여러 군데 취재하셨죠. 네, 그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서도 이제 트로트 댄스 클래스가 매주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니어센터에서 네. 매주 최신 클래스입니다. 네. 그 한 쿼터 두 쿼터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예. 이 클래스는 그 진또배기 뭐 보릿고개 같은 아, 노래 등을 네. 들으면서 약 30명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저도 가서 이제 춤을 좀 배웠습니다. 네. 그 잔해천 강사님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다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보람이 있다고 말하셨고요. 또 이 클래스를 들으시고 있는 최숙자 씨는 트로트는 흥이 있고 무용을 몰라도 춤을 출 수 있다면서 팝송도 듣고 일반 라인댄스도 했지만은 나이가 들으시면서 향수가 젖어서 트로트가 좋아진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미국에 살아도 마음은 이제 한국이라고 네. 말하셨는데요. 네. 지금 댓글에 영웅, 영탁, 민호님, 호중님, 찬원님, 희재님 다 좋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미 트로트에 심취해 계시지요. 이렇게 아, 그렇죠. 네. 그 진또배기? 그 이찬원 씨네 진또배기 네. 네네. 아 그리고요 한인타운의 K-팝 전문점도 임영웅 굿즈 판매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콘서트장은 그 한인타운 마당몰 그리고 보라팍 소스몰에 예. 있는 그 K-팝 뮤직타운도 가봤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다이어 포토카드 스웨터 등등이 많은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저도 이제 K-팝 굿즈 사러 많이 가는 곳인데요. 아, 예. 그 이 샵이 매니저인 그 소피아 MC는 가게를 몇 년 동안 운영했는데 예. 처음으로. 중장년층이 이렇게 많이 왔다면서 아, 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여기서 한 시간씩 있으면서 임영웅에 대한 네.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기자님은 K-pop 그 어떤 굿즈 구매하셨어요? 저는 그냥 앨범이죠. 뭐 아, 그 앨범, 네, 좋아하는 네. 밴드가 있어가지고 아하. 그냥 앨범 구매하고 뭐 그런데 네. 뭐 다른 뭐 스웨터, 포토카드 이런 굿즈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 네. 그렇죠. 임영웅 콘서트도 직접 가 보셨죠? 네, 사실 그 소속사 쪽에 연락을 좀 해봤는데 그 아무런 언론에서 안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직접 티켓 사가지고요. 샀습니다. 네. 와, 굉장히 비쌌을 텐데 사기도 어려웠고.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좀 제가 커버해줘가지고 아, 그렇게 네네. 가긴 하는데 그 토요일 날 콘서트 봤습니다. 네. 그 남녀노소 그리고 가족 팬분들 볼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 임영웅 슬로건을 펼치는 사진을 딸이 찍기도 하고 그 엄마가 딸한테 이 콘서트는 평생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자랑하는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인생 처음 콘서트를 오셨다고 얘기하시고 아, 하셨는데요. 네. 제 옆에 앉아 있었던 팬분은 제가 이제 기자인 걸 제가 알린 후 콘서트 내내 임영웅 씨 자랑을 하시는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 보면서 느낀 점은 참 그 다양한 노래를 하신다는 거였는데요. 그 트로트 하시지만 맞습니다. 발라드, 포크, 올드팝, 심지어는 랩까지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 네. 아, 그 궁중 옷을 입으시고 랩하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최근 그 K-팝에 맞춰서 그 춤을 추기도. 하셨는데요. 예. 팬분들은 2시간이 넘는 공연도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 호응을 하셨습니다. 아하, 재밌으셨겠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임영웅 씨 스타일은 뭐 솔직히 100% 트로트 가수는 아니죠. 네. 네. 그렇죠. 일종의 팝 네. 가수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김호중 가수 4월 1일에 그릭 디오로에서 콘서트 합니다. 많이들 오세요. 라이브의 황제 김호중의 콘서트 놓치지 마세요. 라고 또 홍보도 해주셨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 개최를 누구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LA 타임스에 우리 박종찬 기자 같은 분들은 네. 좀 이렇게 초대권도 보내주고 와서 좀 취재를 해달라고 해줘야지 이제 되는 아,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아니 네. 임영웅 표도 말에 직접 사가지고 갔다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면 안 미국 됩니다. 가수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아, 프레스 릴리즈가 꼭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 프레스 쪽은 항상 저희 네. 초대를 해가지고 네. 시작하기 전에 시작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인터뷰도 시켜주고
아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래도 당에도 이제 끝날 그걸 너무 몰라요, 몰라. 당에도 끝나고 콘서트 임명 콘서트 끝나고 여기 라디오코리아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터뷰 보고 많이 좀 취재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아 여기 네. 저 한 번이 초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셨는데 이분이 직접 아마 주최를 하시는 분 같은데. 아 그러신가요? 네. 박종찬 네. 기자한테 좀 초대권 좀 보내주시고 네. 한 두 장 더 보내주시면 저도 가고요. 여기 기자님 염려 마세요. 초대합니다라고 글 적으셨습니다. 아니, 그 이번 이몽규 콘서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어떤 것이 있었어요? 좀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 기사 총알을 쓰려고 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콘서트 중간에 그 임영웅 씨가 팬분들한테 어떻게 이 콘서트를 왔냐고 물어봤는데 네. 팬분들 답변이 참 압권이었습니다. 그 난 땅 팔아서 왔어요. 땅 팔아서 오셨다고요? 난 아 농담이죠. 뭐 당연히서 난 집 팔아서 왔어요. 난 그 위자료 당겨서 왔어요. 위자료 당겨서 왔어요. 같은 농담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농담을 좀 글에 옮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아. 그 에디터가 컷시션 시켰는데 하지만 그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끝에 임영웅 씨가 그 인생 찬가라는 노래를 부르신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 가사가 그 미안하다 나 인생아 앞만 보며 살아왔구나 찬란한 순간이여 영원하라 영원한 순간이여 찬란하라 이 가사를 들으면서 왜 임영웅 씨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냐라는 것을 작게나마 알 수 있었고요. 또 그 기사도 났지만 임영웅 씨가 나의 오빠로서 나의 아들로서 나의 손자로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그 목소리 말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임영웅 씨가 팬분들이 마음에 알고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합니다. 임영웅 씨 그 팬클럽들은요 한국에도 각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도시마다 네. 도마다 있는데요. 매번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아, 그 기부도 네, 많이 하시고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팬클럽 자체가 네. 그러면 팬클럽이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임영웅 씨가 자기도 이제 보태서 또 더 해서 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 기부 소식이 끊이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네. 취재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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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씨의 그 인기는 대단하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대단한 게 저희 왜 그 콘서트가 끝나고 저희 라디오 코리아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네. 와 인터넷이 터지더라고요. 터져. 네? 한 4만 명이 넘게 보셨다고 제가. 네. 그래서 네. 저 임영웅 씨가 출연하고 난 다음에 이 저 구독자가 뭐 한 3만 명이 늘었다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야 그거 참 대단하네. 저도 뭐 임영웅 그 유튜브 하시는 유튜브로 그 임영웅 소식 전화번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쪽하고도 인터뷰 한번 하기도 하고 예. 참 그 대단한 인기를 좀 느낄 네. 수 있었습니다. 네. 4월 1일 김호중 님의 콘서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 한번 알아, 저희 네. 라디오 코리아의 프로그램에 뉴스 시간에 한번 출연해 주시면 굉장히 서로 시너지를 얻을 그렇죠. 수 있을 텐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좀 출연해 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김호중 콘서트 관계자님 저희 인터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호중 씨를 무슨 파파로티? 뭐 뭐라고 예. 그러죠? 트발로티. 아, 트발로티. 예, 네네. 네, 트로트 네. 파발로티 더해가지고 네, 트발로티. 네. 네. 그 한번 저희 아침 뉴스 시간에 모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모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도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